그래서 다만 이제 지금 이제 그 미국 교포 사회에서 지금까지 진행됐던 시민 포털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후원 행사에 참석을 하셨는데, 그러면 결국은 이 새로운 대안, 언론 지형을 바꾸기 위한 어쨌든 대안 언론, 뭔가 시민 포털, 뭔가 언론 지형을 바꾸기 위한 프로젝트는 여기서 중단되는 거냐라고 얘기하는데, 그 프로젝트는 저희 열린공감TV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애틀 교포에서 안전하게 파킹되어 있는 어떤 18만 달러, 우리 미국 교포들의 그 소중한 후원금들은 저희 열린공감TV가 계속해서 새로운 언론 지형을 바꾸기 위한 그런 희망의 불씨를 살려가는 그런 대장정은 멈추지 않고 계속 될 거다.